오늘의 게스트는 초선에 바로 여당 수석 최고위원까지 지내셨고요. 거리의 변호사에서 이제는 재선 국회의원이 된 서울 언평강 21대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저희가 타짜 첫 회에서 우리 김변이 박주민 의원을 21대 국회에서 눈여겨보는 인물로 네. 뽑았는데 아셨어요? 봤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영광입니다. 네. 박주민 의원.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미래주자로서 뭐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언젠가는 우리가 키워야 될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냐? 이번 선거 때도 제가 이제 같은 데서 라이브도 하고 뭐 영상도 올리면 댓글에 우리 김한규 변호사님 관련된 언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근데 그 언급 중에 대부분은 둘이 같이 뭐 좀 해봐라. 나이도 비슷하다 그리고 뭐. 아, 나이는 어떻게 돼요? 나이는 제가 아마 한 살인데 네. 아마 그 학번은 같을 겁니다. 네. 아, 그래요? 네. 그걸 좀 보고 싶으셨나 뭐. 봐요. 비슷한 연배인데 굉장히 동안이시잖아요. 잘생기시고. 네.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약간 그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. 김웅은 어떻게 봐요? 법사위하고 이럴 때 자주 봤죠? 자주 봤죠. 되게 친절하게 해주셨어요. 그래요? 하지만 이야기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네. 왜 그러셨어요? 그때 국회의원 될 거라고 짐작했어요? 그때는 뭐 짐작은 못했죠.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말씀을 듣고 예,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주고 뒤로는 듣고 이제 행동으로는 안 옮기고